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사람의 그 삶의 생활 모든 것을 함께하는 방송 함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동안 여러분을 못 뵈서 예 오늘 월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까치의 허미영입니다. 네 고향의 노래 마음의 노래 교회 노래 가수 할미꽃 사연의 송봉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수고해 주실 수학의 모나리자 윤남 수아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허미영 씨. 네. 이제 가을 개편을 맞이해서 네. 이제 스튜디오가 새롭게 단장을 했어요. 네. 새롭게 이렇게 또 저희도 앉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유. 저도 이제 마음이요. 네. 지금까지보다도 네.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 곁을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많은 사랑 주세요. 네, 이번에는 또 시청자 투표가 있어요. 네.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또 잘하신 분들에게 번호 누르셔서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되는 그런 그 투표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요번에요. 예. 새롭게 저희가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을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네. 1번이 지정곡 참여가 되겠고요. 네. 2번 또 새롭게 준비한 노래교실 예, 코너가 있고요. 네. 또 3번은 무반주입니다. 네. 그리고 4번은 퀴즈. 네. 네, 5번이 시청자 투표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네. 오늘 이 자리까지 새롭게 왔으니까요. 네. 참여 방법을 우리 까치 허미영 씨께서 아주 네. 반가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여러분 수화기를 드시고요. 네.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요. 네. 저희가 다섯 가지 참여 방법 네. 말씀드렸죠. 네. 1번 지정곡 참여. 3번 무반주 참여로 지금 생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정곡 참여는요. 608-1004번을 누르시고 1번에 네.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정곡을 9곡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중에서 선택을 하셔갖고요.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시고 끝난 다음에는 우물 정자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점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점수를 네. 확인을 하시고 만일 그 점수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난 다시 좀 불러서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 네. 다시 듣기는 1번이고요. 재녹음 하시고 싶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재녹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방송 참여를 난 안 하겠다. 다음 네. 날 하겠다 하면 몇 번을 누르세요? 네, 그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예약 참여는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새롭게 달라진. 네.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롭게 달라진 방법은요. 네. 이제 2번 노래 교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어떤 건가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이 가수분들의 노래가 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녹음뿐만이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직접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시면 네.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또 포인트를 또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할미꽃 사연하면 우리 송범수 씨의 노래가 예. 이 수학이 반주에 맞춰서 송범수 씨의 노래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송범수 씨가 할미꽃 사연을 잘 부를 수 있게 네. 거기에 또 포인트를 또 가르쳐드립니다. 아, 이렇게 그렇죠. 편리하게 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번 기회에 2번 노래교실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 네. 투표에 대한 방법도 새로워졌죠? 네네, 예. 5번입니다. 네. 시청자 투표. 그전에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좀 우리가 심사할 때, 아, 좀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분이 더 잘했는데 왜 점수가 저밖에 안 나왔지? 네.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그래서요, 네. 저희가 네. 이번에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네. 투표로 심사를 하실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 어떤 방법입니까? 네, ARS 060-608-1004번을 네. 누르시고 네. 5번 시청자 참여로 들어오셔서 네. 만일
1번 노래 하시는 분이 참가자가 마음에 든다. 저분을 밀어주고 싶다. 그러면 1번을 누르시고. 누르시고. 네. 또 우물정자. 정자를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네. 몇 분이 전국에서 다 잘했다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결과가. 그러면 그분이 그리고... 또 2번이 잘했다. 아, 그렇죠. 그 이번 또 눌러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참가하신 분 다 이제 들으시고 그 중간중간 빨리빨리 눌러서 아 내가 그 잘 불렀다고 추천해준 그분이 장으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예. 그 번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네.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네. 계속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시청자 참여 중 다섯 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우리 개성공단 상품이죠. 네. 제조한 시스브로 공동 브랜드 제품을 이 상품으로 드리니까요. 아주 푸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ARS로 쌓인 수익금 어떻게 사용됩니까? 네, 불우한 이후 회원분들에게 저희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자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전에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동안 우리 송범수 씨하고 같이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파트너 현진우 씨가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을 하셨습니다. 현진우 씨. 현진우 씨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아유, 예, 박수. 아, 진작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끝났어요.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네. 오프닝 멘트 제가 할 뻔했잖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공단원들. 현진우 씨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는 저는 이제 손님으로 왔고, 예. 개편의 첫날이니만큼 이제 뒤에 배경도 굉장히 좀 럭셔리해지고, 또 진행도 이렇게 앉아서 하고, 예.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살짝 배도 아프고 담당 PD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렇네요. 아니 정말 뭐 왜 이렇게 이 자리에 그 많이 참석 안 하셨어요? 그 바빴어요. 네 사실은. 네 사실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예 요즘 네. 쿵짝 인생이 아주 네. 대세입니다. 가수들은 이 신곡이 나오면 예. 다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 내려간다는 예. 정말 가방 메고 명찰 달고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이번에 선배님께 양보를 하고 네. 저는 이제 손님으로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글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수의 노래가 한 곡이 성공하기까지는 판검사 되는 일보다 더 힘들다.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말. 예, 들었죠. 예, 그 명문대학 예. 때 나와서 네. 그 이제 판검사 되는 것보다도 네. 히트곡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대단합니다. 훨씬 어렵다고 네. 하는데요. 어려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목이 쿵짝 인생이거든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아, 내 방식이다. 네, 현진우 씨 예, 쿵짝 인생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오늘 현진우 씨와 함께하는 네. 두 시간 현진우 씨 많이 그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진우 씨 네. 제가 감사를 드려요. 왜요? 현진우 씨가 바쁜 덕에 제가 또 이렇게 송봉수 씨하고 아이고. 이 진행을 이제 앞으로 월요일에 네.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답답하실 거예요. 아유, 네. 자, 그렇게 좋은 분 아니니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자, 참가자들을 만나보기 네. 전에 다시 한번 투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5번을 누르십니다. 5번 누르시고 네. 난 다음에 1번이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럼 1번만 투표했으니까 2번은 못하냐? 아닙니다. 2번도 투표해도 되고 3번도 투표해도 되고 계속 잘하시면 투표에 한번 계속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개편 후 자, 첫 번째 참가자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먼저 광주 서구의 손은경님 만나보겠습니다. 모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제는 알겠어요. 이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김미영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현진아 씨 나올 줄 알았으면 자꾸 물어볼 것인데. 자꾸 아니에요. 자꾸자꾸는 예. 김민규 씨 노래고. 현진우 씨. 아, 일부러? 예. 약 올리려고. 예.
자, 현진우 씨 빨리 한 말씀 하세요. 송경 씨한테. 저 그 속이 좁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삐지거든요. 그 자꾸자꾸는 네. 김민규 씨 신곡이고 네. 현진우의 신곡은 쿵짝 인생입니다. 현진우는 쿵짝 인생 알죠. 그런데 현진우 씨가 네. 그 김민규 씨하고 이렇게 진행할 때 약을 네. 많이 올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김민규 씨를 네. 많이 제가 들었다 놨다 했죠. 예, 네, 그랬죠. 네. 네. 예. 그러나 우리 예. 송경님 전화 주신 곳이 광주 서구예요? 예. 서구, 빛골 광주. 예, 빛골 광주. 어쩐지 억양이 예. 후하고 예. 저는 그 옆에 더 좋은데 목포가 고향인데. 예. 뭐 그것은 손은경 씨가 잘 아시겠지만. 예. 그래도 네. 현진우 씨의 쿵짝 인생도 요즘 배우셨어요? 예. 예, 첫 소절만 한번 해주세요. 저요? 안 나오면 저 시작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자야 싹싹 아유 네 그런데요 네. 우리 손은경 씨가 네. 오늘 부르실 노래는 네. 우리 옆에 계신 파트너 송봉수 씨의 한입꽃 네. 사연입니다 네. 네. 제가 송봉수 선생님은 되게 존경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송봉수 선생님은 항상 이제 끝날 시기에 네. 그 네. 마무리가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는 거 잊지 마라.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거 잊지 마라 그러거든요. 야. 저희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6개월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추석에 못 갔거든요. 네. 이제 여자는 시집 오면은 친정이 먼저 시댁이 먼저잖아요. 친정보다도. 네. 그래 친정은 이제 가구 사와도 이제. 시간 내갖고 이제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유, 네. 아직 못 가셨군요. 네. 가슴이 찡하고 네. 눈물이 좀 날라 그럽니다. 네. 오늘 할미꽃 사연 부르시면서 네. 친정 생각하고 네. 또 모든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네. 효도하길 바라면서 네. 음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할미꽃 사연 음악 주세요. 사연을 불러주셨는데 하마터면 지난번 생각하고 점수 보여 주세요 이럴 뻔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청자 네. 투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060-608-1004번 누르신 다음에 5번 누르시고 아 1번 참 잘했다. 네. 아 참 효녀라 점수 좀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청자를 위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는 우리 현진우 네, 씨가.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이국적인 외모와 타금이 섞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와 배우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표곡 밤의 탱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사의 종 등을 부른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시고 수화기 내려놓으시면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현진우 씨가 그 정확하게 그 멘트 하는 방법이, 저 친구는 그 노래도 노래지만 어쩜 그렇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화 나눌 땐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카메라만 들이대면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돈이 결부됐잖아요, 돈이. 네? 출연료가 결부돼 있고 통장이 딱 찍히다 보면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네. 자, ARS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아 그리고 3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 5번 시청자 투표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즉석 참가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셔주세요. 앵두나 모물가에 동네방네 소문났네. 네, 자, 자. 울동이 험자도 나 놀래 내던지고.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인천 애청자. 네, 네. 예, 6학년 3반 홍미라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왕이면 네.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전 이걸로시지. 왜 또 앵두나무가 나오셨어요? 아, 그래, 저는요, 앵두나무가 옛날부터 좋아해서요. 네. 아, 그러셨어요? 오늘 네. 생방송 첫 번째 참가자신데요. 네, 안녕. 자, 오늘 저희 스튜디오 보니까 어때요? 새롭게 단장을 아, 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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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나저나 오늘 부르실 공목. 예, 저기 주병선님의 네. 칠갑산이요. 칠갑산. 아, 어려운 곡인데. 아,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참 어려운 노래예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뭐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는데 뭐 아니요. 예, 칠갑산 고집하시겠어요? 끝까지. 아, 그런데요, 오늘부터는 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이게 투표를 하거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이 지금 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한테 한 마디만 할게요.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시청자님들. 네. 저 홍미라 2번입니다. 잘하시네.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예.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어머니 잘하셨어요. 저 이제까지 전국 나눔 노래랑 옛날 방식이 지금 머리에 지금 각인이 돼가지고요. 네. 이게 자기 홍보가 굳이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표만 많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적극적인 자기 PR도 뭐 아우 센스 100점이죠. 이야. 칠갑산을 택한 무슨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칠갑산은요. 네. 저희 시어머니가 네. 혼자 사신 지가 꽤 오래 되셨었거든요. 네. 네, 젊은 시우나 여덟인가 혼자 되셔가지고요. 네. 근데 어머니 사시다 이제 94살에 작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아하, 예. 그래서 어머니 생각을 해가면서 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2번을 누르시면 잘하는 투표가 됩니다. 참여를 하고 하라고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달렸으니까요. 네. 칠갑산 잘 불러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자, 칠갑산 음악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칠갑산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네. 060-6081-004번을 누르신 다음에 5번을 다시 누르십시오. 그리고 2번이니까 아 잘했다 생각하시고 2번 누르시고 우물 정자를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누르시면 네, 되겠죠. 네, 네. 현진우 씨 칠갑산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칠갑산이라는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노래예요. 네, 박자 맞추기도 힘이 들고 굉장한 네. 가창력을 요하는 노래인데 네. 우리 어머님 6학년 3반이시잖아요. 네. 그 높은 층에 사시면서도 이 정도면 네. 정말 잘하신 거고요. 아. 뭐 하등히 긴장 없이 손색 없이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연 1번과 2번에 투표가 몇 편이나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궁금했는데. 아니, 그래요? 지금 좀 봐야 되겠어요. 괜히 점수가 좀 떨어지면은 또 예. 속이 상하실까 봐. 아니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네. 봐야 계속 시청자 여러분들 아유 저번은 적게 나왔거나 더 눌러. 아 적게 나왔으면 또 더 눌러 주는 거네요. 방송 마치기 전까지. 그럼요, 그럼요. 그 투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기부와 연관이 된 겁니까? 아, 기부와 연관돼 있죠. 아, 투표하시는 것도 천사의 마음이죠. 예.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중간 집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먼저 1번 그 몇 표입니까? 152표. 네. 아유 많이 나오셨어요. 2번 좋아요. 130표. 150표가 많이 나왔네요, 더.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뭐 시작이니까요. 시작이니까. 예, 예. 마치기 전까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 예. 그렇구나. 뭐 번호가 몇 번이냐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ARS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요. 네. 자, 시청자 참관은 5번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많은 참여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또 누르시고 예. 네. 네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참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네. 투표 참여하는 것도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행사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사랑과 나눔의 다음 천사분은 과연 어떤 분인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 죽전동에 사는 손옥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유.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총선생님은 저기 한번 빈줄 네. 저기 한번 저기 제가 한번 노래한 적 있는데 그러세요? 아니 송선생님 노래는 아니고요. 네. 네. 다른 노래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우종 선생님하고 예. 그 저기 사회 보실 때 예, 예.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노래 부르시겠어요? 오늘 저기 송선생님 노래 그 저기 한국사연 한번 웬일입니까? 이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 현진우 군이 지금 약 올라서 지금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아 왜요? 제 노래만 부른다고 현진우 군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아 그분 노래도 저기 참 좋아요. 예. 근데요? 네. 예. 제가 오늘 그 저기 뭐야 그 준비한 게 송선생 노래 한 곡째 하고 싶어서. 예예. 예. 근데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아주 그냥 나 이렇게. 아니요, 좋은 일은 없고요. 저, 네. 그, 네. 그, 저기, 뭐야, 그 회사에서. 네. 네. 저 경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중요한 일 하시네요. 설명도 밝게는 살아요. 네. 아니, 죽전동이 어디예요? 죽전동이? 죽전동이 저기 용인 수지구예요. 아, 용인 수지구. 죽전역에서 있잖아요. 네네네. 예, 아, 그렇구나. 저 현진우입니다, 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가요무대에서도 이렇게 네. 뵙고 그랬어요. 아, 근데 좀 많이 삐졌거든요. 예. 아, 그, 오늘은 한미코 사연 하시고요. 예, 예, 삐지지 마시고요. 예, 예.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다음에 출연할 때는 현진우 신곡 쿵짝이 인생으로 나오시기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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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약속 아시고요. 예, 예, 예. 예. 이 한미코 사연인데, 네. 이번에 추석 때 연휴에는 어떻게 성묘는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저기 제가 이게 저기 뭐 이렇게 경비를 하다 보니까요. 네. 그 사람 노릇을 못해 누구나 다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네. 그 거기서 뭐 고향에 어디 잘 못 가요. 그러시죠. 왜냐면 오늘 저 근무하면은 네. 내일 저 쉬잖아요. 네. 막바로 또 그 이틀 또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 벌초는 누가 하셨어요? 아
아니, 벌써 갔다 왔죠. 다녀오시고. 다녀오시고. 네, 저는 여기 네. 고향이 여기 저 이천이에요. 경기도라 여주 이천 물방아가 아주 아유 좋죠. 네. 아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일은 네. 그 단지 주민들을 위한 봉사시잖아요. 예. 그 명절 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그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우리 아버님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연휴 때. 아니 그렇죠. 그 여기 저기 회사예요. 회사? 예. 아파트 단지 경비가 아니고요? 아, 회사 경비인데요. 회사 경비. 아. 지금 뭐 그래요. 아파트는 아니에요. 아. 네. 아. 네네. 그래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그 행복감 네. 느끼시죠? 아 그러면요. 예. 그러면 요번에 회사에서 네. 추석 보너스 좀 많이 타셨어요? 네. 경비 뭐 이,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경비도 뭐 별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도요. 그런 날은 이제 경비하시는 네, 분들에게 네, 네, 네. 좀 푸짐하게 해드려야 돼요. 선물 네.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할미꺼 네. 사연 불러 잘 불러주시고요. 예, 예. 아유 송 선생님 그, 네. 뭐, 그 노래를 망해인 아실까봐 이제 걱정인데 아유, 아유. 열심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네. 할미꺼 사연 들으시고 060-6081-004번 네.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3번 할미꺼 잘했다 누르신 다음에 별 네.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투표됩니다. 네. 자, 음악 들어갑니다. 할미꺼 사연 음악 네. 주세요. 잘하시네요. 네. 네. 노래를 정말 잘하신 분은 네. 뭐 가창력이 높다라든지 뭐, 네. 뭐 발성이 좋다든지 그것도 좋지만 네. 정말 그 가사와 한 몸이 되는 분이 가장 노래를 잘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은 네. 정말 할미꽃 사연의 가사답게 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떤 색깔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네. 감동했습니다. 자, 이 마당에 쪽 저는 아주 궁금해서 네. 할미꽃 사연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점수 보시려고 점점 봤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지금 궁금하긴 해. 아, 궁금합니다. 네. 자, 직접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주세요. 3번 162표. 아이고, 야, 많이 나오셨습니다. 현진우 씨, 이윤영 네. 송봉수 씨가 네.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1번 참가자. 뭐 이번 참가자 뭐 오늘 할미꽃 사연 네. 파티네요. 네. 노래도 이 예.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이 할미꽃 사연은 말이죠. 네. 이 주장원전 네. 뭐 딱 네. 1등 할 수 있는 노래. 네. 예. 현진우 노래 같은 경우 월장원전감에 나올 수 있는 네. 아유, 예. 브랜드가 있는 노래. 네. 예. 저도 현진우 사랑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여러분께 예. 그렇습니다. 참여 방법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ARS 060-608-1004번 네. 누르시고요. 1번 지정곡 참여와 3번 무반주 참여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부르실 곡을 선택을 하셔서요. 네.
저기 우물 정자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르시고 1번 다시 듣기가 있어요. 그리고 2번 녹음도 다시 하실 수가 있고 3번은 생방송 참여. 그리고 4번은 그 다음 날 내가 하고 싶다면은 4번이 예약 참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060-608-1004번을 누르시고 네. 1번 누르시면 안녕하십니까 전국 나눔 노래자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는 멘트가 나와요. 네. 그대로 번호 눌러주시고 꼭 뒤에 네. 본인의 지역 번호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는 거 이거 잊으시면 연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네. 예서 노래 부른 다음에 연락처 없으면 네. 누가 부른 줄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젯밤 꿈에 네. 저하고 원로 가수 홍콩 가시 불른 금사양 선생님하고 네. 찔레꽃 불른 백나나 선생님하고 네.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네. 그 선생님이 꿈에 보이더라고요. 아. 오늘 바로 찔레꽃 불를 분이 계셔서 꿈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대구 동구의 네. 이우수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모두들 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길 빕니다. 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야. 우리 어머니 경상도 말씀 들으니까 네, 참 좋습니다. 예. 아유.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75세입니다. 75세요. 아이고, 점심은 잘 드셨어요? 점심 지금 뭐무 예. 안 먹으십니다. 떨리 싸가지고 죽겠습니다. 아유, 떨리시군요. 그래도 떨리고, 안 해도 떨리고, 해도 떨리고, 예. 근데 아, 제가 심장병으로 좀 떠는 병이, 고지병을 치는 것도 굉장히, 예. 어머니, 그러면은, 안 떠는 방법을 예.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예. 바로 현진우 박사입니다. 예. 자, 우리 현진우 박사님, 떨지 않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된 것만으로도 어머님은 오늘 선택받으신 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번호를 이렇게 눌러요. 노래를 하고 싶으셔서. 예. 예.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는 당연하신 거고. 예. 이제는 긴장을 하느냐, 예.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집계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는 예.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예. 그냥 뭐, 어머니 괜찮아요. 송봉수 씨도 예.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들 아들, 뭐 손자뻘이니까요. 수다 떤다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그럼 그냥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예. 무슨 뭐 동네 노래교실에서 노래 부른다 생각하시고 예. 편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시면 점수가 예. 많이 나오실 겁니다. 어머니 근데 노래 자랑은 많이 다녀보셨어요? 예, 대상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젊을 때는 네. 그래도 상을 참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 그때가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 때요? 그때 53세부터 해가지고요. 예. 쭉 예. 갔는데 내가 70에 개들 등으로 약간 떨어져가 마비가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 아무래도 못 나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노래는 또 그냥 부르는데 요새 또 신경이 또 좀 불안하고요. 예. 네.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러십니다. 네. 자, 어머니, 아들 아프면 웃잡고 싶어서 아유, 괜한 걱정하시지 말고요. 네. 네. 어머니 노래 찔레꽃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음악 드릴게요. 네. 자, 찔레꽃 음악 주세요.
서미영 씨가 까치라고 네. 한다면 네. 지금 부르신 어머니는 꾀꼬리입니다. 네. 네. 아이고, 노래 잘하셨어요. 그래도 역시 실력이 있어서. 1번부터 4번까지 네. 봤잖아요. 최종, 네. 아, 지금까지 집계 된 거예요. 집계. 또 변동이 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궁금증이 변동이 네. 있을 수 있죠. 궁금해요. 또 떨어지면 계속. 예. 볼까요? 네. 자, 점수 집계 보여 주세요. 1번. 161표. 네. 2번. 153표. 3번. 187표. 오, 예. 네. 4번. 112표. 예, 아직 몰라요. 이게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네. 네, 점수가 아주, 계속 예. 이게 찔레껏 어머님이 잘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을 누르신 다음에 4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예.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계속 함께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네. 다음 분도 만나봐야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경남 신청 산청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전화 상태가 조금 휴대폰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여보세요? 네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아, 여기 주원에는 황치선이에요. 네. 아, 그러세요? 지금 네. 전화 상태가 잘 고르지 못한데 휴대폰이시죠? 네. 예. 오늘 부르실 노래는 어떤 노래 불러주시겠어요? 이정표. 길 잃은 나그네 나 침판이니. 아니요. 네. 이정표 없는 거리? 이정표 없는 거리요. 예,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네, 타향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께서,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79세요. 아유, 어디 저 불편하신 데는 없으시고요? 아, 뭐, 지금 한 3년째 지금 누워있어요.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그렇게 네, 괜찮으세요? 사람이나 보소. 네. 대형색이 예. 오고 그 다음에 박스 오지가 한 명째. 아, 네. 그러셨군요. 아, 그러면 어르신 이럴 때는 말씀을 많이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네. 먼저 그렇죠? 네. 바로 노래로 모실게요. 네. 이정표 없는 거리. 현진 선생님도 나와 있는데. 아, 예, 현진 네. 선생님. 아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네. 아, 인사드려요, 얼른. 아, 고생 많으셔.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네. 간만에 나눔 노래장에 나왔더니 반가우신 분들 많이 뵙습니다. 아, 그때 그 전부터 보니까 현 네. 선생도 그 참 애로점이 있죠? 네. 가정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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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우리 아버님 아니, 어떻게 현진을 그렇게 사랑하시나 봐요. 네. 아, 우리 네. 다 선생들 다 사랑해.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요. 아, 선생님들 다 대박나시라고. 네. 예. 네. 자, 이정표 없는 거리 음악 드릴 텐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정표 없는 거리 들어보시고 060-608-1004번 누르신 다음에 5번 누르시고 지금 5번이에요, 아버님. 5번이에요. 5번 잘하셨다는 분들은 네. 또 5번 누르시고 우울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네. 됩니다. 아버님, 네. 잘 불러주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이정표 없는 거리 음악 주세요.
아유, 어르신 수고하셨습니다. 79세에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노래 부르신 분이 박자지게 밀리셨나? 네. 노래를 좀 못하신 것 같다.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연세가 벌써 뒤에서? 7학년 9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투병 중이시고. 네. 이 정도 실력은 열정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좋은 평을 자꾸 해주시면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아, 난 1번 찍었는데 5번을 또 찍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지 관리해야 돼요. 아 그래요?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허명 씨, 1번을 누르신 분이 5번 찍어도 됩니까? 아 돼요.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네. 얼마든지 뭐 다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전 지금 네. 노래하신 이분은 투표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맞아, 1번부터 네. 5번까지 어떻게 네. 바뀌었나 볼까요? 네. 자, 점수 집계 5번만 볼까? 예, 예. 아까 4번 이거 재밌다. 예, 예. 아, 재밌다, 진짜. 이게 자, 이제 궁금해요. 사연 네. 몇 편 나왔는지. 아, 몇 네. 자, 점수 집계 예? 보여주세요. 주세요. 72표. 네. 아직 모릅니다. 아이, 뭐. 이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예, 예. 이제 어르신들께 이제 많은 표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전화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네. 자, 이제 또 네. 우리 예약 참여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경남 산청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 네. 네. 노두령님. 여보세요. 아, 노두령님이 지금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그런데 현진우 씨, 네. 지난번에 현진우 씨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점수 딱 나오면 9점, 9점, 8점, 10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전담이었죠. 그런데 그걸 불만이 있었던 분들이 계셔요. 아 어떻게 그 잘인 것 같은데 그랬느냐? 지금 방식하고 그 방식하고 어떻게? 저는 지금 방식이 훨씬 더 공정한 거는 같아요. 예. 물론 그때도 공정했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스텝, 네. 담당 PD의 어떤 그 느낌, 네, 느낌이 중시했다면 예. 말 그대로 지금은 4,700만 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참여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저희 책임에서 벗어났어요. 예, 네. 아,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제가 지금 제가 시청자가 돼갖고 이 프로에 참여를 한다면요. 네. 저는 지금 국민학교 동창서부터 네. 우리 친척서부터 다 전화 돌립니다. 저 내일 날 부를 거니까. 지금 빨리 전화해. 그렇지. 저 지금 제주도에서 우리 친구들 대학 동창을 다 보고 있잖아요. 아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지금 변충민, 네. 인천의 그러니까. 이민영이, 다 보고 있어요. 조득철이 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분 네. 만나보자고요. 네, 자 연결합니다. 산청군에. 네, 연결됐습니다. 노두령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기 산청에서 국밥집을 경영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와서 드신 분은 절대 안 나간다 그러는데 네. 네. 특별한 비결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비결은 뭐 그 뭐 그 재료 안 아끼고 네. 그래 정직하게 해드리고 네. 하여튼 잘 잡수고 가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네. 자 어머니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이세요? 무슨 식당? 아 지금 어디 네. 전화 주신 네, 곳이 식당이에요. 식당이에요? 네. 손님들 안 계세요? 손님 이제 나갔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까? 네. 문 닫았어요. 아 잠궜어요? 아 문을 열어두시지. 열어두세요 그냥. 아 쑥스러워서. 예. 네. 지금 제 옆에는 현진우 군이 나와 있는데요. 네. 현진우 군 평소에 어떻게 예쁘게 많이 보시죠? 네, 보고 있지요. 네. 안녕하세요, 군이. 현진우 군에게 희망의 한마디, 격려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아주 젊으니까 앞으로 늘 뭐, 저기, 건강하시고, 네. 노래 잘 들려주시고, 네. 행복하면 좋겠네요. 제가 산청을 자주 갔습니다, 어머니, 공연 네. 때문에. 곶감 축제도 했고 한방 축제도 했고 네.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약초의 고장이잖아요 산청이 네, 네. 허준 네. 선생의 고향 과거의 산음 땅 아닙니까 여기가 네, 네. 근데 거기는 약초가 잘 나올 법하게 생겼어요 정말 산세가 지리산 밑이니까 아, 그렇지 예, 최고의 예. 동네 공기 좋은 곳 때묻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 네. 부럽습니다 네. 어머니 그럼 음식 만들 때 약초도 넣고 만드세요 약초? 네. 들어가세요. 약초 음식. 뭐. 아, 국밥이니까요. 이야, 네. 네. 진짜 별미겠네요. 그쪽 가잖아요. 네. 우리가 그, 저기, 소고기집에 가서 고기를 먹어도요. 네. 서비스로 산삼을 줘요. 아하. 아유. 진짜로.
그러니까 산에 널려 있는 장례삼이겠죠. 장례삼이죠. 장례삼. 아, 네. 그래서 현진우 씨가 이렇게 피부가 좋은가? 좀 먹었죠. 자, 제가. 어머니 바다가 육지라면 네. 이 노래를 네. 언제부터 부르셨어요? 어렸을 소식적인... 때부터 뭐 예. 네. 뭐 처녀 때부터. 처녀 때부터 듣고 나온 곡이 노래지요. 예. 네. 자, 오늘 바다가 육지라면 잘 불러주시고요. 네. 우리 어머니가 오늘 6번입니다. 네. 참가번호 6번인데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잘 부르시면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을 누르신 다음에 네. 이제 아 6번 잘하셔. 6번 누르고 별표 누르셔도 되는데 네. 1번 누르신 분이 6번 누르셔도 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죠? 네.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다가 육지라면 음악 주세요. 잘해주셨습니다. 네. 아유, 오늘은요, 시청자 네. 투표가 있어서요. 예. 아, 너무너무 궁금해요. 한 분 한 분 끝날 때마다. 자, 지금 또 어떤 분이 역전이 돼 있을지. 예, 여섯 분 만나봤어요. 네네. 그럼 1번부터 여섯 분까지 한꺼번에 가볼까요? 예, 예. 자, 집게 보여주세요. 1번입니다. 271표고요. 271표네요. 2번. 233표. 현재 1등은 1번입니다. 3번. 3번 256표 역전당했어요. 역전당했어요. 아까 3번 1등이었잖아요. 예, 근데 바뀌었어요. 자, 4번 168표. 네. 네. 5번 104표. 네. 네. 6번 65표. 이제 지금 부르셨으니까. 아, 이제 몰라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1번이 네. 1위예요. 왜냐면 네. 6번 부르신 분은 지금 막 부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몰라. 어떤 분들이 네. 이렇게 또 전화를 주실지 야, 어떤 분들이 아니라 네. 나 같으면 내가 노래 불렀어 점수가 네. 이제 보고 네. 65표밖에 안 남았어 네. 대전 사는 이모, 대구 사는 고모, 부산, 마산 다 아는 분들에게 빨리 번호 눌러달라 그럴 것 같아. 제가 지금 보니까 네. 담당 그 남경우 PD가 네. 정말 머리를 잘 쓴 게 네. 마지막 끝까지 시청자분들이 채널을 못 돌리게 만든 거예요. 못 돌리게. 야, 그것도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나는 거야. 네, 끝까지 이제 네. 계속 포기를 못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네. 다시 한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잘 네. 모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수학이 드시고 네.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을 누르세요. 5번. 5번 딱 누르신 다음에 우물정자를 누르세요. 아니에요. 5번 그러니까? 누르시고 난 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3번 할미꽃 사인 잘 해볼까? 3번이에요. 1번이 아니, 그러면 6번이 잘했다. 1번이 잘했다. 번호 잘한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네. 우물정자 네. 7번 밑에인가? 아, 0번 밑에. 아, 저 9번 밑에 예, 예. 우물정자를 누르시면은 투표가 완료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투표 지금도 계속 하셔도 돼요. 네. 네. 상품을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요. 네. 이 또 시청자 여러분 투표하시는 분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다섯 분에게 네. 또 상품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예, 네. 어떤 분이 또 오늘 시청자 투표를 해서 상품을 예. 받아 가실지. 그렇습니다. 네. 그 개선공단에서 만든 거예요.
뭐 히스브로. 예. 야, 이거 발음 어렵네요. 히스브로 감동 브랜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배우셨어요? 네. 아, 그리고 또 개성공단이라 그러니까 네. 궁금하네요. 어떤 네. 건지. 아마 분명히 좋은 걸 거예요. 네. 우리 자, 이제 나는 네. 노래 자랑 여러분들의 노래와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네. 정신없이 여섯 분까지 만나고요. 예, 예, 예. 그런데 또 새롭게 생긴 코너가 있죠. 네. 소개해 주세요. 그동안 네. 저희 정금 나눔 노래자랑에서 베스트 5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 다섯 곡. 저희 또 나눔 노래자랑에서 인기 있는 다섯 곡. 네. 자, 어떤 곡들인지. 네. 사랑받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함께 불러볼까요? 자, 꼬꼬마 작가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귀염둥이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꼬마 작가입니다. 지금부터 꼬꼬마 작가와 함께하는 주간 베스트 5 출발해 보시죠. 미워졌다고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정의 미운 사랑이 5위. 고향의 인생살이를 웃으며 이겨내자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한번 화내면 한번 웃는다고 하죠. 신유의 1소 1도 1도 2도가 4위. 우리의 과락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곡이죠. 벌써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김용임의 사랑님이 3위. 어디에 둘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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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아직까지 뜨거운 인기를 받고 있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가 2위. 김도 하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층의 애환을 담은 노래. 축하합니다. 진성의 안동역에서가 1위. 잠깐만. 이렇게 인터넷 순위만 보고 가면 아쉽죠. 과연 한 주간 우리 나눔 노래 자랑에서는 어떤 곡들이 사랑받았을까 알아볼까요? 박재홍이 부른 울고 넘는 박달새가 3위. 송봉수의 할미꽃 사연이 2위. 외로운 할미꽃. 서른도의 원점이 1위. 이 마음 그대 눌러. 지금까지 꼬꼬마 작가와 함께한 주간 베스트 5였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아유, 우리 작가님. 네. 아, 놀랬습니다. 네. 저런 재주가 언제 있었대요?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꼬꼬마 작가님 대단합니다. 저는 뭐 연기자가 했던 그 리포트보다 네. 훨씬 더 귀여웠고. 네. 네. 야, 이거 이번 기회에 작가에서 연기자로. 그러니까요. 사인 하나 네. 받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제가 느낀 거지만 꼬꼬마 네. 작가님이 이 아까 그 발표했잖아요. 네. 1위, 3위, 2위, 1위. 나눔 노래 자랑에. 네. 전 1위가 됐으면은 아마 숨 넘어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위는 안 좋아요. 왜냐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는 게 1위입니다. 아... 2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희망이 있잖아요. 난 그래도 1위하고 싶어. 1등은 할 것이다. 그래도 난 떨어져도 1위하고 싶어. 그런 네?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그럼요. 전 2위가 항상 좋습니다. 아, 전 떨어져도 1위하고 싶어요. 아유, 전 싫어요. 떨어지기 싫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네. 이제 천사분들이 노래를 함께 참여하시지만 네. 그래도 이제 나는 나눔 노래자랑에 퀴즈라도 통해서 네. 사랑을 나누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퀴즈를 준비했죠? 네, 오늘의 퀴즈는 현진영 씨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야, 이 개편 때 이게 참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겼네요. 예.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국적인 외모와 타금이 섞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와 배우로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대표곡 밤의 탱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사의 종 등을 부른 이 가수는 누구일까요? 1번 나예심, 2번 나그네, 3번 다 나시네요. 나팔꽃. 나시야. 네. 야. 계속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 네. 아신 분들은 네. 네. AS06068의 100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귀 차면 4번을 누르시고 네. 정답을 맞춰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의 사인 음반 CD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 또 전화를 많이 해주신 그 수익금을 네. 갖고 바로 모시자고요. 저희가 네,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아, 예. 여러분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공주 살기는 공주사입니다. 네, 네, 공주. 예, 예 성함이? 예, 78층에 살고요. 네. 네. 오늘 부르실 곡목은 어떤 노래를 신청하십니까? 예, 저 유진아의 네. 저 하늘의 별을 찾아. 아, 저 하늘의 별을 찾아. 예. 아버님 성함을 못 여쭤봤어요. 아, 정풍희입니다. 아, 정풍희 선생님. 정풍희 기쁘리 희자. 네네, 예, 예. 아유. 아유, 아버님. 예, 예. 예. 그동안 저희 나눔 노래 자랑을 이렇게 쭉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프로 개편을 했잖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프로 개편 새로운 스타디오를 보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전에도 몇 번 네. 참여했었습니다. 네. 네. 아주 저 이 프로, 이 저 복지방송 아주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해놓고, 네. 딴 데 돌리지도 않고. 이 시간 되면 꼭 봐요. 네. 네. 자, 우리. 다시. 예. 이 프로가 이렇게 다시 네. 개편되다 보니까. 네. 깔끔하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저희들도 서서 진행했다가. 네. 앉아서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덜 피곤해요. 네. 예, 그래. 네. 예, 그렇죠? 보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보인다고 그리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화면에 먼저는 네.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한눈에 떴는데 아무래도 네. 좋네요. 자 우리 네. 현진우 씨 옆에 와 있는데요. 네. 현진우 씨에게도 사랑의 한 말씀 해주세요. 에, 에? 현진우 가수 현진우. 에 현진우 씨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버님. 과거에 송봉수 씨랑 나눔 노래 자랑을 진행할 때는 서서 했었지요. 근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뒤에 기타도 예, 있고. 아이고, 편안한 조합이네요. 예. 예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방송사에서. 아이고, 편안한 아파요, 제가. 조합이네요. 네. 자, 예, 왜요? 하는... 노래 할 줄은 모르는데. 네. 그냥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자, 저 하늘 별을 찾아 이 노래가 상당히 어려운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 보면 다 잘하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 하늘별을 찾아 노래 들어보시고 아, 잘하셨다 그러면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지금 7번째죠? 네, 7번이요. 네, 7번입니다. 그리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저 네. 하늘별을 찾아 음악 주세요.
아주 편안하게 부르셨는데 현진우 씨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평가. 사실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 저하늘 별을 찾아가 워낙 유진아라는 가수가 국악 색깔을 강하게 냈던 음악이. 그렇죠. 그 톤도 높은 음악인데 과연 예. 우리 아버님께서 연세도 있으신데 하실 수 있을까? 예. 네, 음정이 좀 힘겨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좀 아쉬움이 있으시면 네. 다시 한번 노크를 하시고 네. 또 나눔 노래자랑에 출연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네. 키를 좀 낮춰서 하시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냥 저 하늘별을 찾아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냥 방송국에서야 그대로 음을 높여놓으면 아, 그럼요. 남자분이 부르기에는 버겁죠. 아 그럼요. 내가 남자니까 남자 음으로 해주세요. 아 그럼요. 중요합니다 음정. 네. 네. 자 우리 현진우 씨의 네. 평을 들어봤어요. 부끄럽습니다. 이 어르신들을 아. 평가한다는 것이 감히 아들인 제가 네. 평가한다는 것 죄송하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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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자, 그럼 지금 줄게. 지금 노래하신 분. 네. 네. 저는 또 점수가 또 궁금합니다. 네. 아. 자 7번. 네. 자 집게. 주세요. 41표. 이게 왜 저러냐면 노래가 막 끝났거든요. 막 끝났기 네. 때문에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예. 네, 네. 네. 그런데 41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저 점수 받았어. 네. 사방에 전화 걸어서 전화 누르려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노래 교실 다니시는 분은 유리하겠어요.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노래 교실 다니면서 어. 야, 나 내일 출연하니까 예약 참여 출연하니까 몇 번이야? 연락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아, 이야. 네, 그러면서 네. 오래간만에 또 친구한테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래. 네, 그렇다면 좋네요. 다음 분 또 예.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즉석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 나오면 저들에다 짝짝짝짝. 이게 바로 내 방식이다. 네. 김미영 씨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미영 아니고 혐이영 씨예요. 어머니. 아, 혐이영 씨. 혐이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 수원에 사는 이영순이에요. 송범수 씨 내가 많이 참여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아, 되셨어요? 아유, 어디서 뵀을까? 뵀잖아요, 먼저뿐이도. 아유. 네, 오늘은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예, 예. 원정.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원정. 아, 원정. 우리 어머니 단답형이야. 에이. 원정. 아. 어머니, 예. 저 가수 현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내가 엄청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애기들도 건강하게 자라라고 내가 항상 기도하고. 아유, 예. 건강해요. 현진우 씨 대박 나라고 네. 항상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이뻐 아주. 예. 아유, 그러시구나. 이렇게 어머니 같은 분들 뵈면 예. 이제 가수나 연기자도 그걸 기억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노래를 하고 활동하다 보면 너무 예뻐요. 깜빡할 때가 있어요. 송봉수 씨가 기억을 못 하셔가지고 좀 서운하셨죠? 아니요. 잘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상대도 못할 수 있지만 현진우 씨 특기가 어머니 예. 서운했다 그 소리를 유도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역시 어머님이 유도에 안 넘어가셔서 네. 얼마나 대단한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잘 기억해요, 어머니. 수원에 네. 사는 분이 어느 정도 똑똑하냐면요. 네. 어르신들이 택시를 탔어요. 네. 3,000원이 나왔는데 1,500원만 택시기사에게 줘. 아유, 아니 어머니 왜 1,500원밖에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 1,500원이 맞지. 나랑 둘이 타고 왔으니까 당신 1,500원, 나 1,500원. 이런 분들이 수원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세요. 본인이, 송범수 씨 본인이 수원에 산다고 저러는 거예요. 송범수 씨네하고 우리 네. 뭐 거의 얼마 거리 안 돼요. 야. 얼마 거리 안 되는구나. 예, 예. 아유. 자, 어머니 오늘 예. 노래 잘 불러주시고 수원분의 긍지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노래 부르실 때 060-608-1004번 누르시고 예. 5번을 눌러요. 예. 그런 다음에 어머님이 지금 8번이죠. 8번이잖아요. 8번. 네. 8번 누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물정자 누르면 점수 집계가 끝나는데 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 빨리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나 8번이야 8번 말씀하세요. 어머니
예. 저 현진우인데요. 지금 아까 봤을 때 1등이 180몇 표였거든요. 금방이야. 이 정도면 네. 뭐 동네 향후회라든지 반상회 그렇지. 혹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여기 침묵, 하나만 틀어도요 침묵해 이거 그냥 이거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나이가요 나이가 60대 후반이라 목소리도 그렇고 노래도 예. 못하고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예.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니까 그냥 물은 거지 저는 예. 그런 욕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 드릴 말씀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 이왕이면 1등 하시는 게 좋죠.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드릴게요. 자, 음악입니다. 주세요. 원점을 부르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060-6080-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8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네. 투표가 완료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집계는 잠시 애껴놨다가 네. 잠시 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이요. 네. 이렇게 모임이 되게 많잖아요. 예. 침묵회, 뭐, 향후회, 뭐, 동창회. 예. 이거 나눔 노래자랑 출연하기 전에 미리. 향후 회장님이나 네. 뭐 동창 회장님한테 살짝 네. 그냥 식사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아들 나 나가 예. 직장들 아 그럼요. 아, 예. 아,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지금 막 예약 뭐 생방송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네. 많습니다. 자 우리 또 예약을 해주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고원성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어떻게? 목소리가 굉장히 네. 젊으신 목소리예요. 네 아 너무 젊어요. 아 예. 몇 학년 몇 반이십니까? 6학년 4반. 6학년 아, 4반. 인정하셔서 쓰겄네요. 뭐 해만 묻고 사니까 네. 그런가 봐요. 네. 아 그러시네요. 어떻게 추석은 잘 지내셨어요? 네 추석을 지냈는데 전날. 네. 어머님한테 갔다 와서 좀 마음을 그렇네요. 아 어머님 그러셨어요. 어디 다녔죠? 어머님 어디 네, 계십니까? 저 안성에 저 요양병원 계세요. 아 요양병원에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요? 딱 그전에는 좀 좋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더 안 좋아서. 아. 네. 또 그나마 좀 더 있으면 쉬겠더만. 네.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네. 그냥 요양원에 가서. 네. 네. 쉬시면 어떠겠냐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간에 폐가 하도 빼 다 녹아버리고. 아.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지탱 하시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아프다고 해도 요양병원에 오지 말고. 네. 그냥 편안히 가시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번에 가셔서 그러면 자제분을 알아보던가요?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시고. 네, 우리가 말을 크게 누구라 그러면 이제 네. 자식은 알아보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아유. 아유. 그, 깊은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보면 의식이 없음에도 자식은 꼭 알아본단 말이죠. 그래요. 네. 그게 천륜이고.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버님 마음이 아프실 텐데.
어르신 그 좋은 곳으로 가시기 전까지라도 예. 원 없는 효도하시길 바랄게요. 예, 네. 오늘 이제 노래를 하시면요. 예. 어머니가 다 들으실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신 예. 나이 같은 분이 어머님들 오시면 네. 진짜 어머니 생각나서 막 뭐 또 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횟집이에요. 연안부두요. 풍그리거리에서. 아, 횟집 하세요. 이야, 연안부두 꼭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도 가면은 더 예. 가족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아버님이 며느리 사랑이 아주 지극하시다 그러는데 며느리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며느리가 착해요. 마음씨가 참 아유, 좋아서. 네. 또 며느리 저 자랑은 또 시아버지가 한다 해서. 그렇죠. 네, 너무 착하더라고요. 네. 요즘 아이치고는. 아. 자, 우리 아버님은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오늘 여기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끈끈한다 마, 노래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네. 여기저기 전화 누르세요. 아버님 번호가 9번입니다. 9번. 9번. 뭐, 듣고 계신 같은 실전장 분들 네. 나이 좀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예. 예. 자,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9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됩니다. 네. 자, 내 마음 별과 같이 음악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주 굴러갑니다. 우리 현진호 박사님에게 한 말씀 그 심사평. 네. 노래평 참 잘하시네요. 현철 선배님은 좀 까랑까랑하시고 네. 또 기교가 많으신 반면에 네. 우리 아버님 목소리는 참 인생 연륜이 묻어있는 네. 전혀 다른 색깔의 노래가 됐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1번부터 9번까지 또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궁금하네요. 자, 보여줘. 아니에요? 이야, 그럼 보겠습니다. 네. 자, 보여. 자, 보여. 주세요. 먼저 1번입니다. 314표. 점점 아, 늘어나네요. 314표. 2번 257표. 네. 3번. 3번. 혹시 뒤집어진 거예요? 네. 네. 역전됐어요. 혹시 뒤집어진 거예요? 네. 역전됐어요. 4번 236표. 5번. 5번 157표. 네. 6번. 163표. 7번. 85표. 네. 8번. 124표. 네. 지금 뭐 9번은 지금 불러졌어요. 네. 9번. 140표. 와, 9번이 범상치 않네요. 네. 왜냐면 9번이 네. 지금 불렀는데 147표면 역전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원래 이거는 이 네. 프로는 몰라요. 끝날 때까지 진짜 네. 땀을 쥐게 합니다. 최초에 이제 3번이 1등이었잖아요. 네. 네. 그 송봉수 씨의 네. 할미코 사연. 그래서 이제 1등으로 1번으로 사실 뒤집어졌어요. 네. 네. 그 지금 방금 또 3번 다시 뒤집어졌어요. 예. 이거 못 말립니까? 아. 그런데 제가 오늘 네. 그 TV를 보면서 모니터를 네. 하면서 네. 현진우 씨의 그 자세가 네. 왜 뉴스 할 때 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뭐, 예, 예. 아니 뭐 있어요. 네. 예, 저도 자. 그 포즈 좀 한번 취하고 하려고 그래요. 네. 자, 다음 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즉석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저 여기 일산이에요. 성함이? 그 송씨고요. 네. 송봉수 씨 어디 송씨세요? 저 연안송 씨예요. 어, 저는 은진송 씨예요. 예. 아, 이름? 예. 성함은? 성함은 저기 비밀로 하면 안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송 여사님. 예, 네. 송모씨 이렇게 할게요. 네, 오늘 여사님. 예. 오늘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를?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네. 어머니 왜 노래를 이름을 비밀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못하면 부끄러워서요. 부끄러워서. 네. 항상 처음이라서. 아유, 아, 처음이세요? 네. 그래도 어머님을 네. 알려야 점수를 눌러주든지. 어머니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가족? 가족 없어요. 없으세요? 네. 네. 아, 이 목소리를 기억하신 일산에 사신 분들, 아, 송 네. 여사님이십니다. 송 여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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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그러면 다른 말씀 여쭤보는 것보다 음악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요, 조금. 얘기 좀 네. 나누는 게 좋겠죠? 한번 덜 떨릴 것 같아요. 덜 떨려. 아, 현진우 씨. 자, 그럼 우리 떨리는, 현진우 씨하고. 안 떨리는 네. 방법. 나는 노래자랑 게 수다면 현진우입니다. 네. 무슨 많이 봤어요. 어디서 오셨어, 어머니? 뭐, 태극기도 들고, 노래하고. 네. 뭐, 쳐들어가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쳐들어간다. 봤고. 또, 다시 부인하고 합치는 것도 봤고. 아이고. 다 봤어요. 제가 나온 거 다 봤네, 어머니. 네. 제가 나온 거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죠. 집에서. 네. 아프니까, 테레비만 봐요. 근데 저는 어머니, 그 말씀 도중에, 제일 행복하게 듣는 것은 부인하고 합치는 것도 봤고 그 소리가 제일 흐뭇합니다. 네. 예. 네. 네. 어머니 어쨌든 여자의 일생 먼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자의 일생 음악 주세요. 주세요. 자, 우리 지금 10번 참가해 주신 분. 네. 자, 어떤 분들이 얼마나 전화가 왔는지. 네. 한번 10번만. 점수. 네, 10번만. 예. 혹은 예. 지금 점수가 좀 덜 나왔더라도 절대 실망할 수 있지 않는다는 거. 예, 예. 왜요? 노래 막 끝났는데 무슨. 예. 아, 정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네.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점수 보여주세요. 네, 49표. 아, 그래요. 네. 혼자신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네. 더 한 분이라도 모셔야 되니까 네. 바로 또 모시자고요. 그래요. 네. 자, 예약 참여자 충남 서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상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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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그냥 뭐 오늘 그 노래자랑 나오시는 거 누구 알고 계세요? 몰라요. 전혀 모르세요? 예예 예,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네. 저기 투표가 얼마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뭐 노래 그냥 좀 즐기는 재미지 그러고 그 네. 도와준다는 예. 그것이지 무슨 투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이고 야 그러기 때문에 이 아주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아이고 그런데 네. 그냥 목소리가 더디 하시니 그냥 마음씨도 참 아니 그냥 마음씨도 퍽 좋으시겠어요. 근데 좋지도 않대요. 네. 네. 지금 아내 사랑이 굉장히 지극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아내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내한테 좀 이렇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아 그래요? 네. 우리 집 식구가 네. 나를 만난 지 40년 됐어요. 네. 아, 40년 네. 동안 한 번도 편하게 네. 네, 호강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항상 미안해하지요. 네. 여보 미안합니다. 네. 여보 미안도 하지만 사랑해. 네. 남은 인생 네. 네. 아주 행복하게 삽시다. 여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옆에는 인기 가수 현진우 씨가 나와 계신데요. 예, 예, 우리, 현진우 씨. 예, 한번 보세요. 아, 그 전에 현진우 씨하고도 몇 번 노래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어디에서요? 아, 거기서 복지방송에서. 아, 제가 진행할 때? 아, 그러셨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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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요, 아버님. 예. 이렇게 우리 아버님처럼 그 황혼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이. 부부가 이제 참 그 정이 쌓여가지고 애틋함을 사시는 그 뒷모습이 가장 존경스러워요. 요즘 젊은인들이 이렇게 부부가 싸움도 많이 하거든요. 그 젊은 부부들한테 아버님 예. 좀 그 인생의 선배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젊은 친구들이요. 네. 내가 막 화날 적에 네. 한번 웃으면 끝나요. 아. 웃고 살자. 상대를 네? 이해해주고 그렇습니다. 아. 자, 우리 아버님 마지막 입세 점수는 얼마가 나올지 네. 저는 예. 오로지 오늘은 점수입니다. 아, 점수 안 나올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060608 아무도 없어요. 04 아니에요, 아버님 네. 노래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이 노래 소리 듣고 해주는 거니까 네. 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아버님 번호는 11번입니다. 11번 누르시고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자. 마지막 입세 음악 주세요. 하신 우리 아버님께서 아이 그거 뭐 집게 그거 뭐 상관이 네. 있어 뭐 자 그래도 한번 예. 볼까요? 아이 그래도 뭐 안 봐도 돼요. 그렇지만 보겠습니다. 네. 집게 보여 주세요. 192표. 와. 192표. 전화 미리 하신 거야. 네. 아이 아버님 예약 참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뭘 안 하셨다고 심히 뚝 떼세요. 우리나라가 초고속 정보와 뭐가 예. 많네요. 예. 노래 끝나지 몇 분 만에 그냥 1분 만에 예. 그냥 대단하세요. 아, 이제 뭐 192표면 300표 능가하는 건 참 그렇죠? 예쁜 통장님과 예, 예. 아 이장님과 그 동네
그, 몇 분 전화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분이라도 더 모셔야죠. 네. 야, 이번에 즉석 참가자분 모셔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예.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저는 전라북도 사는 익산에 사는 이희재라고 합니다. 예. 아, 오늘 나이는 55세. 55세요? 복지치부로 말 같으면 55세입니다. 유치원생이죠. 예, 그렇군요. 예. 자, 오늘 노래. 준비하신 곡목은? 오늘 노래 풀 곡목은 네. 박재홍 씨의 울고 눕는 박달채. 울고 눕는 박달채. 예. 예. 그런데 지금 점수 집계 나오는 거 대충 보셨잖아요. 아니, 나 오늘 지금 네. 복지TV를 보는데 오늘 네. 이따가 좀 바빠가지고 이따가 저녁에 재방송 보려고 네. 네, 네. TV를 이제 뭐 가지러 하다가 네. 봤는데 뭐지 이상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아, 예. 네, 뭐지 네. 나와 투표가 나오고 그래서 다시 내가 한번 연결시킨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예, 세상 들어서 아, 더 멋지네요. 뒤에도 네. 멋있었죠, 뒤가? 예, 예, 뒤에도 멋있고. 네. 이거 투표 방식이. 네. 10점 시점이 아니라. 네. 전국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1등을 주는 거니까. 여기 올려주잖아요. 예. 그래, 참 좋은 방송이네요. 잘 됐어요. 네. 아, 참. 자, 우리 현진우 씨 한 말씀 하세요. 저도 MC를 보다가 그 지금 이렇게 개편제 새로 바뀐 거 보면서 예, 예. 어, 조금 배가 아파요. 네. 아, 그나저나 송봉수 선생님. 네. 네. 우리 송봉수 선생님 옛날로 태어나셨다면은 네. 네. 암행어사 했을 거고 네. 우리 저 현진우 씨는 네. 오늘 얼굴 보니까 네. 살이 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그 돌쇠. 예. 아, 돌쇠. 돌쇠야. 농담이에요. 예. 네. 혼연아. 자, 이제. 아, 농담이에요. 네. 현진우 씨 비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어, 예. 현진우는 절대 비치지 않고 그 암행어사 받은 돌쇠가 좋다고 항상 자처하는 분이에요. 아, 현진우 씨 노래도, 현진우 씨가 예, 노래도 예. 참 잘하시고. 네. 전부 익산에 오셨을 때도. 네. 매너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요.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예, 예. 기다리고 계시니까 시간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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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관계상. 자, 음악 드릴 예. 테니까요. 예, 예, 예.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분들에게 점수 좀 눌러달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 06060-81004번 누르시고 5번 누르신 다음에 네. 12번째입니다. 그리고 누르시고 난 다음에 우물정자 누르시면 투표 완료되니까요. 많은 네. 참여 부탁드리면서 음악 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네. 하니까 네, 바로 12번이 과연 노래는 엄청 잘했잖아요. 네. 자, 집계가 어느 정도 하는지 네. 자, 보여주세요. 주세요. 182. 와, 뭐 벌써 들을 줄 아시는 거야. 네. 뭐 금방. 자, 네, 참, 이렇게 해서 예. 오늘 첫 번째 네, 네 우리 네네네 네, 네, 우리 개편을 해갖고 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네. 자, 우리 점수 집계를 하는 동안에 네, 네. 우리 또 송범수 씨의 뮤직비디오를 또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장안의 화제 할미꽃 사연. 아. 네, 보시죠. 네. 네. 바로 들어가자. 네, 보여 주세요.
외로운 한이 있고 이 자식은 바라보며 눈물을 짓니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고구라진 한이 있고 그 사연 밤을 새워 들려주시던 어머님의 그 목소리 어머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정겨운 노래입니다. 우리 송봉수 씨의 한미꽃 사연 듣고 이제 점수 집계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네. 1번부터 12번까지 함께 이제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점수 집계 보여주세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몇 표나 나왔을까요? 아, 467표 와. 많이 나왔네요. 2번 372표. 3번 517표. 아이고, 예. 4번 307표. 5번 259표, 6번 242표, 네, 7번 154표, 8번 281표, 9번 384표, 10번 163표, 11번 412표, 12번 248표! 아유, 대단합니다. 결과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공정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네. 집계는 이렇게 됐고, 이제 퀴즈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퀴즈는 이문제였습니다. 아, 정답은 1번, 1번 나예심 선생님이죠. 네, 네 세 분 발표합니다. 네. 먼저 정답자 011-1634님, 055-4860님, 031 끝번호 6494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MC들의 사인 CD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청자 투표 네. 다표 다섯 분 발표합니다. 자, 먼저 060 5264번 축하드립니다. 네, 010-415님 축하드립니다. 네, 010-5264님, 010-415님, 052-1047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두 분 더 있습니다. 010-3520님, 010-9604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투표. 다섯 분께는 개성공단 제품에서 드리는 우리 상품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습으로. 이제 결과 보자고요. 자, 이제 궁금하죠? 아, 네. 네. 예, 시상입니다. 네, 시상. 오늘의 시상입니다. 예, 먼저 아차상 시상이죠. 인기상. 아, 인기상입니다. 인기상. 오늘의 인기상. 네.
11번 배상길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차상. 오늘의 아차상입니다. 아차상입니다. 아차상은요. 아차상은 1번 손은경님. 예, 오늘의 네. 장원. 너 아, 누군지 알겠어. 아, 나도 알겠어. 오늘의 장원입니다. 장원. 3번 손옥성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1번하고 3번하고 엎치락뒤치락 했죠. 네, 여기서 우리 네. 오늘 장원하신 분을 만나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말에 한번 뒤집어졌었거든요. 현진우 씨가 네.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음으로 노래 부른다 그랬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 현진우 씨 한번 인터뷰 하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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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우선 예, 예. 오늘 아, 예, 저녁에 예, 예. 예. 오늘 저녁에 많은 분들에게 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앵콜송이 있어요. 네, 네. 앵콜송이 있으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예. 잠시 기다리셨다가 앵 저기 그 월말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현준우 씨 오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행복했습니다. 네. 어, 정경호는 송봉수 씨와 함께 한다는 것도 행복했고 네. 역시 나눔 노래자랑은 사랑이 있고 네. 행복이 있습니다. 아유. 네. 전부입니다. 그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허명 씨. 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알뜰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많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전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오늘 네. 준비한 우리 생방송 나눔 노래자랑 여기까지입니다. 네. WC 복지TV가 여러분들 함께 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허공에 번쩍하네.